우한제국의 장기훈 회장이 VK 미디어아트밸리 본계약 체결식에서 살인미수와 살인교사 및 탈세,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 도주하던 중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현장에서 직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간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던 장기훈 회장의 모든 죄는 사실로 밝혀졌으며 10년 전 소속사 배우 최은하에게 정치인 술접대를 시켰다는 의혹도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에 있던 장기훈 회장의 모친 홍예림은 차가 폭발하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훈 이건 아니지. 그냥 죽으면 어떡해? 재판받고 제대로 형량 받아서 감옥에서 죄를 치를 것이지. 끔찍하네. 장기훈하고 엄마가 같이 천벌을 받은 셈이니까. 장기훈 나한테 술접대 안 시켰다고 자작극이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만들더니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인생 참 허무하다. 화무 12롱이라고 하더니 그렇게 잘 나가던 장기훈이 하루아침에 죽다니. 그러게요.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살았을까요? 아버지와 아내까지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놈들은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살고 없는 것들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살고 사는 게 참.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다 실업자 되게 생겼어요. 장기훈 회장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네. 망했어. 우리 다 망했다고요. 우한제국의 장기훈 회장이 VK 미디어아트밸리 본계약 체결식에서 살인미수와 살인교사 및 탈세,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 도주하던 중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기훈아, 범죄 혐의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던 장기훈 결국 과거 행적과 네가 기훈아 이 애비한테 마지막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어떡하냐. 기훈아. 기훈이가 벌 받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되는 건 원하지 않았는데. 장기훈 회장과 함께 VK 미디어 아트밸리 사업에 불법과 비리 혐의로 연루된 시중 모 은행장, 지자체장, 고위 공무원, 모 병원장 등이 경찰에 연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훈 회장의 지시를 받아 민국당 양이찬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던 보안업체 대표 탕모 씨 역시 경찰의 자수에 현재 장기훈 회장이 관련된 각종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이 엮여서 나쁜 짓 한 놈들 줄줄이 잡혀가네. 기훈아.